Okay. Okay, 술잼이다. 한국 프리스타일 랩의 뿌리, 한국 프리스타일 랩의 중심, 프리스타일 타운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프리스타일 랩 배틀 방송 박서입니다. 한국에서 프리스타일과 가장 친밀한 남자 술잼입니다. 프리스타일 타운에서는 2010년 뜨겁게 열렸던 프리스타일 데이 DVD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못 보신 분들은 DVD로 구입하셔서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는 악세롬. 악세롬 AKA 롤랭 세븐틴 성남 대표 파라노말 클래식. 서출구. 서출구 AKA 로티 민들레 알로하. 알로하. 오케이. 파라노마 클래식이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세롬과 그리고 효자 래퍼 서출구입니다. 서출구와 악세롬 인사 부탁드릴게요. 동료를 던져서 공수를 정하고요. 서출구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 주면 갈게요. 준비됐죠? 예. 고! 오케이. 여기는 실내. 쓰고 있는 건 선글라스. 내가 너무 눈부셔. 아하. 이름은 악세롬. 근데 그 뜻은 자기도 몰라. 악세롬. 딱 봐도 솔로. 네가 여자 친구 사귀어본 거? 딱 세 번. 아. 난 보기보다 빡센놈. 여기서 내가 메인, 넌 세컨. 내가 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깜짝 놀라지. 어머나 여기 네 엄마나 아빠가 오셔서 들으면 서로 너 자기 닮은 거 아니라고 할 거라마. 에이 너와 나 이건 배틀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거는 일방적인 장난 전화. 요 네가 여기 박서 이 나오기 앞서 작성해야 했던 건 신체 포기 각서. 뭘 더 기다려. 넌 이미 졌어. 네가 기다려봤자 너한테 오는 건 2012년 종말. 너와 난 급이 다르지. 마치 YMCA 베이비 박서 난 최홍만. 여기 박서 여기서 넌 손이 없는 박서. 저런 펀치는 무슨 잽도 안 되지 정말. 이도경이 와서 봐도 내가 위너 얘는 루저. 나는 키가 커서 7등신 얜 그냥 등신. 다시 말할게. 난 안심해도 되는 한우 안심. 얜 그냥 등신. 오케이 여기까지 박수 부탁드리고요. 악세롬 준비됐죠? 예. 고! 오케이. 뭐 네가 아바타 술재이가 조종사. 알았다. 그래 너 아바타. 근데 아까 봤는데 술재이 형 나갔다. 안녕하세요. 아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뭘로 팩하세요? 아 내 발바닥. 까불지 마라. 네 이름 써 출구. 그냥 빨리 도망가. 저기 써 출구. 아. 이름은 겁나 더럽게 서툴고. 그래갖곤 짤리지. 오늘 내 엑스트라 첫 출근. 아~ 내가 집회해볼 때 넌 내가 버린 동천 죽고. 아~ 오늘 너랑 밥상에 숟가락질 바꿔놨지. 다시 못하게 얘 꼴깝가 발악질. 아~ 이 게임이 끝나면 내가 받는 챔피언 금가락지 반면 네가 받게 될건 애들의 손가락질. 아~ 정말 안 됐어. 그만 대면 난 성남 대표. 내 랩 대표에 놀라 관객도 이 랩 배틀 다 박살 정복 like 관계 투. 아! 자네랑 힙합은 없어. 아무 관계도. 내가 상대표 나라면 안 된벼. 아니 안 내켜. 꼭 랩 못하는 애들이 그러더라. 내가 힙합 대통령은 무슨 개소리. 선수할게 반대표. 아! 까불지 마. 난 국가대표. 반면 넌 그냥 1학년 1반대표. 아! 아까 말했잖아 그냥 나가서 담배표. 예. 마지막 네 뻔뻔한 대가리 꽂지 슬램덩크. I'm a like 강백호. 오케이. 친구 바로 할게요. 고. 오케이. 강백호 스스로 인정했어. 풋내기. 나는 너를 바르지 내가 서태용. 널 바르고 나는 이 씬의 영웅. 여 내가 네 발바닥으로 팩해. No 난 널 잡아먹는 팩맨. 나는 너가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 마치 야동의 모자이크.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펜과 마이크. 너에게 필요한 건 너 라임을 고쳐왔을 지우개와 화이트. 조금도 없어 쓸만한 라임. 일본 말로 하면 얜 조도 없어. 그래서 매달 마법에 걸리지. 그때마다 얘가 쓰는 건 화이트. 넌 일본이 좋지. 근데 미안해 나한테 야메떼 같은 것도 없어. 얘는 매국노라서 지도에 독도 없어. 다케시마
거꾸로 하면 맛있겠다. 너의 랩도 그냥 맛있겠다. 얘 랩은 내가 먹는 간식거리. 마치 맥도날드에서 파는 스낵 랩. 그죠? 내가 얘한테 랩해주세요 했더니 얘는 내 간식 포장했지. 잘했지. 그죠? 넌 날 절대 못 이겨. 내가 배트맨이면 너는 조카. 다시 말할게, 넌 그냥 조카. 오케이, 내가 삼촌이면 얘가 내 조카. 다시 말해도 넌 그냥 조카.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박수 한번 드립니다. 바로 갈게요. 고! 오케이, 넌 너무 시시해. 빨리 불러와. 그냥 ECS. 그리고 네 랩은 너무 지루해. Like EBS. 그래도 좋은 추억이라고 말해줄게. 나중에 TBS. 점점 더 희미해져. 가슴이 시리겠어. 이러다 바지 오줌 지리겠어. 아~ Stupid. 이건 빌보드로 치면 넌 빅뱅, 난 루페. 아~ 이건 도박이요. 우한마 어딨어? 넌 1등, 난 굿땡. 지혜야, 내 랩은 스펙타클, 얘 랩은 내추럴. 어디 한번 지져봐. 개처럼. 내 펀치라인 맞고 나가 떨어졌네. 이미 내추럴. 아~ 지혜야, 어. 넌 내가 떨어지길 간곡히 바라지만 난 못해. 왜냐, 랩 노트에 맞는 랩들이 잠복해. 아. 이거는 울어도 돼, 안 볼게. 내가 반복해서 까불어봤자 넌 나한테 안 통해. 넌 마치 이승철, 다신 부활 못해. 아, 여기까지. 아. 네, 너무 좋게 잘 봤고요. 아까 서추구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칭찬 배틀, 네, 악세럼이 바로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고! 지혜야, 진짜 잘생겼어.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어, 네 랩, 네 비주얼 나 혼자 보기 아까워. 재혁, 깍쟁이. 영광이야 너랑 함께 한다면. 오케이, 너같이 랩을 이렇게 죽이게들이 밀어 대는 애들이 없지. 너 마치 예쁘니. 향기나 like favorites. 재혁, 어, 넌 지금 뭐라든 내가 항상 기도할게. 나 없는 동안에 모든 행운이 동참해. 주기를 기원하네. 알잖아, 우리 같이 있는 거. 이 프리스타일 원하네. 프리스타일 원! 지혜야, 어, 이 박수 끝나면 사실 네가 받을 건 진정한 박수. 넌 마치 like 바스코, 한마디로 지기지. 아~ 네가 오늘 내 마음의 열정의 불을 지피지. 지혜야, 사실 아까 했던 내 디스 다 너에 대한 질투와 시기지. 아~ 지혜야, 너랑 나랑 지피지기. 난 널 알고 넌 날 알지. 평생 우리 함께하리 스테이지. We like a Beyonce. 들이닥치는 건 여기저기서 함께하잔 JG. 아! 오케이, 서충구 칭찬 배틀입니다. 고! 이제 내가 향기 나는 페브리지야. 이제부터 형은 나의 페이버릿이야. 아! 아까 말했지, 형이 여자 꼬실 때 하는 건 키스, 나는 뽀뽀, 바람둥이. 솔직히 형인데 너무 귀염둥이. 악세럼, 막세럼 스타일과 패션 너무 나세련돼서 빛이 나. 아이 그놈 무시야. 여러분이 시청하신 건 악세럼과 함께한 힙합 세션. 오케이, 사실 아까 반말해서 미안해요 형. 형은 몸짱이야, 때리지 말아요. 형 몸은 역삼각형. 형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10초 안에, 9초, 8초 그딴 거 없어. 라이크 싱아 형. 내가 아까 했던 말들은 좀 단지 질투가 났을 뿐이지. 형의 넘치는 간지, 실력은 무지 막지. 아무도 형을 못 막지. 형을 닮는 게 나의 꿈이지. 형의 목소리 달콤한 꿀이지. 솔직히 형이랑 비교하면 나는 조금은 꿀리지. 형은 허접 래퍼들의 무릎을 꿇리지. 여기서 제일 멋진 사람? 바로 우리 둘이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듀오나 만들까? 내가 개코 형이 최자. 한수 배웠어. 이 순간 나는 형의 제자. 지우지의 형이 프리스타일 대회의 최자. 사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한국 힙합의 애국자. 형, 외제보단 국산. 홍대에서 부산 우리 랩이 울려 퍼져. 도착하는 곳은 울산. 형, 같이 가요. 비 오는 날 형과 함께 쓰고 싶은 건 우산. 아까 내가 했던 말 진심으로 쏘리야. 나 랩 잘한다고? 아니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저, 이래도 힙합을 무시해? 참 별 꼴이야. 우린 힙합을 사랑해. 이건 박서 메이드 인 코리아. 박서 메이드 인 코리아. 승패는 프리스타일 타운 단넷으로 오셔서 직접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서출구와 악세렘이었고요. 악수와 포옹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